13개나 되는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었어요. 언제 검사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초희귀 바이러스인가 봐요.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. 일단 피해자들의 감염 경로를 찾아보는 게 급선무다. 이게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그런 거라면 진짜 큰일이에요. 추가 피해자들이요? 전부 고열에 오심과 구토가 심합니다. 추가 피해자 3명이라면 잠깐 사이에 셋이 더 늘었어요. 어?